게다가 4교시에 나온다. 이건 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느 그 당시 이제 명목고등학교 있을 때 생지부장님은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근데 내가 그 걔네 집까지 가고 걔하고 밥을 먹었어. 밥 먹자 상담이라고. 저는 그 상담을 잘 못해서 밥이나 먹자. 근데 밥 먹자 상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10번 매겨서 안 넘어가래? 한 명도 없어. 근데 여태까지 가장 많이 매긴 게 얘야. 3번 매겼어. 근데 왜 그래? 근데 밥을 먹다 보면 두 번째 밥 먹을 때 얘가 그런 얘기. 자식 녀석.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나갔고요. 형은 군대 갔고요. 아빠는 청송 교도소 가 계시고. 에이,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아이가 저 듣고 나서 얘가 4교시에 나와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다 불질러버리고 싶으니까 무기력해 보일 뿐이다. 무기력함을 가장할 뿐이지 실제로 학교에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강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졸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자꾸 깨우지 마세요. 네, 진짜로 자꾸 깨우다가 대한민국 남자 선배님 교권사는 랭킹 1위가 뭔지 아세요? 자는 거 깨우다가 시발 소리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푹 자고 있어서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 몰라요. 비몽사몽 하고 있는데 누가 툭 건드렸어. 그래서 에시발 하고 이게 근데 평상시 감정이 괜찮은 것 같으면 애들이 바로 꼬리 내려요. 어 선생님 죄송해요. 너 지금 난 넌 줄 알았잖아 지금. 이러는데 거기 평상시 애들하고도 감정이 안 좋고 나도 감정이 안 좋고 그냥 그럴 때는 애가 그냥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 교권사안으로 해서 그래서 애들 깨우는 때 이런 거 저는